변호사님. 예.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. 무슨 일입니까? 아까 밀실 안에 안구인식 장치를 놓은 것 같습니다. 그게 무슨 말입니까? 아까 제 옷을 밀실 안에 넣으셨지 않습니까? 예, 그게 왜요? 옷 안에 장치가 있었습니다. 아, 인식 장치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? 하나입니다. 예, 이 지구상에, 이 우주에 단 하나입니다. 야, 또야! 이제 정말 이 건물이 무너져야 그물 꺼낼 수 있습니다. 저 지금 제 마음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. 무슨 일입니까? 혼자 백발배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기운이 마음에 느껴져서 고성의 깨달음은 처음입니다, 주지스님. 두 번 깨달았다가 고막 터지겠습니다. 집에 있었어? 집에서 제발 옷 좀 입고 다녀. 자연스럽게 안 입으면 끝이야. 왔냐? 인간이 태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지만 죽는 방법은 수만 가지야. 누구야 너? 넌 내가 누군지 알고. 최명희 변호사에겐 어떤 방법이 가장 잘 어울릴까? 누구냐니까! 당신이 겁내야 할 사람. 뭔가 생각나는 밤 아닌가?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이혼하지 말자! 피 묻은 옷의 주인들이 말해줬어. 당신이 홍유찬 변호사와 연구한 유민철의 살해를 지시했다고.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들. 걔네 말을 누가 믿는다고. 사람들 믿음은 필요 없어. 사람들 믿음은 필요 없어. 나만 믿으면 돼. 나는 진짜 모르는 일이라니까. 난 인내심이 많지만 트럭 운전자는 그렇지 않아 보이네. 합의에 도달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? 뭐라는 게 뭐냐니까? 내일까지 당신들이 죽인 홍유찬 변호사와 피실험자 사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놔. 그러자면 당신들의 죄를 먼저 세상에 밝히는 게 우선이겠지. 차라리 그냥 죽이지 그래. 당신들의 싸구려 죽음보다 죽은 사람들의 명예 회복이 더 중요해. 내가 네 말을 들을 것 같나? 그건 당신의 자유야. 하지만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지.